자동차 주유구가 날라갔습니다. 주유구가 그냥 시원하게 날라갔어요. 지금 새 차 나오고 나서. 자, 진행된 상황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디 가서 하면 될까요? 그냥 카센터 가서 하면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영수 좀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선생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이게 원래 잘 닫혀 있으면은 괜찮겠죠, 그죠? 주유하고 잘 안 닫았으니까 좀 깨졌겠죠? 그죠? 네, 카센터에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가져라. 네?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이요? 어, 내일 오후에 오면은 내가 칠삭 해놓을게. 제가 자주 이용하는 카센터입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해주신 분이라 제가 매우 추천드립니다. 오일 같은 거 갈아달라고 안 갈아주시고. 이거 센터에서 갈면 얼마라고요? 하지마.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제일 양심적으로 해주시는 분이라 여기는 진짜 IMF 때도 잘 되는 곳이어가지고 여기는 경기지수를 절대 체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유, 외제차도 해주시는구나. 이게 분명 센터 가면 되게 비쌀 텐데, 그죠? 지금 주유구를 갈러 왔습니다. 아, 쟤는 힘들어서 두고 난리야. 광고를 해드려도 화를 내시네요. 교체 과정을 찍어야죠, 형님. 아니잖아. 아, 나사 두 개를 푸는 거예요, 그거를? 안 나가지, 뭐. 아, 그래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야겠네. 이거 닫혀 있으면 웬만해서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자, 오늘 안 가네. 그럼 꺼야. 아. 아빠야 지금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얼마 형님? 저거 우석 박씨 2만 원 돈이야. 그래요? 너무 적게 받으신 거 아니에요? 부품 값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다 교체했습니다. 이제 주유소 가서 돈 주고. 불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주유구가 날라가가지고 아, 예, 그 영수 증 갖고 왔거든요. 이제 카센터에서 바꿔가지고 왔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5만 원. 예예. 얼마야? 5만 원. 예.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아유, 예. 괜찮습니다. 자주 올게요. 어째 아, 예, 집이 앞이어가지고. 아, 사주 오세요. 새로 무조건 정제 붙여요. 이제 그거로. 아유, 예. 전에도 그냥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예, 하여튼 뭐 번거롭게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요. 안타깝긴 하네요. 개인 경비로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해주는 건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